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단서, 소견서 관련해서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진단서랑 소견서 관련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서류들이나 뭐 기록지들 관련해서 좀 업무에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로 좀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 소견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는 그런 서류들, 뭐 양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써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몇 페이지가 더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들어본 것들, 많이 쓰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양식도 많고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필요로 하는 기관마다 다 다른 양식이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그렇고 이걸 다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문제는 환자도 본인이 뭘 발급해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 관련해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거나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뭐 우리는 뭐 누구나 언제나 환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혹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어떤 식으로 또 필요하게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가 보통 발급받아 가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에 관련한 기록지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두 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가 발급받아 가는 서류는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시거나 아니면 소견서, 진료 의뢰서, 입퇴원 확인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발급을 해 가시고요. 보통 그냥 통틀어서 그냥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근데 각각의 목적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필요한 서류를 끊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랑 소견서는 어차피 뒤쪽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진료 의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의뢰서는 목적 자체가 어떤 환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서류는 아니고요. 우리가 1차 병원,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병원이나 보건소라고 말하는 곳이 1차 병원인데요. 1차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상급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1차 병원에서 끊어가는 게 진료 의뢰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바로 대학병원을 갈 수가 없고요.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이 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료 의뢰서는 실제로 의사가 써서 의사가 보는 그런 서류가 아니고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는 그런 서류입니다. 조금 형식적인 서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병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진료 의뢰드립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료 의뢰서는 조금 형식적인 서류고, 상급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퇴원 확인서인데요. 입퇴원 확인서는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서입니다. 그냥 확인서. 그래서 보통 회사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에서 이런 입퇴원 확인서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원을 진짜 했는지 확인증을 받아와라. 그런 식의 서류인데요. 보통 입퇴원 확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그래가지고, 나 입원을 했다는 기록이 필요하니까 진단서를 끊어주세요라고 보통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죠. 왜냐하면 입퇴원 확인서는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비급여기 때문에요. 2만 원 아니면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은 어디서 어떤 내용 때문에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의사한테 요구를 하시면 더 적절한 서류를 뽑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뽑아 달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서류를 뽑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이두번 걸음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입퇴원 확인서를 끊어줬는데 나중에 결국에 알고 보니 진단서였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만 결국엔 환자가 원하는 거를 끊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